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잠잠한 듯한데요. 사실은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네, 화분이 떨어지지 않게 낙상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아이는 얼려심이라는 다육아가입니다. 코끝에 빨간 점이 너무 매력적이죠. 제가 몇 초간 보고 있으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네, 살짝 생각납니다. 네, 아주 네, 소확행하고 있네요. 이 아이는 펜지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살짝 그늘이 져서 햇빛이 구름에 들어갔습니다. 요 우아함마저 느껴지는 이 파스텔톤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제가 박하장 뒤쪽에 있는 아이를 살짝 데려와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날렵해요, 입장이. 그리고 며칠 전에 빗물을 듬뿍 맞춰서 네, 높빛도 살짝 나오는데 와, 이렇게 은은한 느낌의 아주 예쁜 색감이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화살 촉을 닮은 네, 큐피트라는 아이인데요. 지금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름에 입장을 많이 떨궈서 빈약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빗물 먹고 듬뿍 자라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는 제가 무거워서 들지는 못하는데요. 자구를 하나씩 다 달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 왼쪽에 있는 아이만 자구 3개를 달아주고 있어요. 다 자라줄지는 의문인데 그래도 이쁘죠. 네, 그늘이 지기 때문에 얼만큼 자라줄까 네,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기 염자 이 아이 제가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전에. 근데 생장점을 제대로 네, 파괴를 안 시켜서 다시 한번 파괴를 시켜주고 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빗물을 듬뿍 맞췄더니 두 개씩 세 개씩 꼬머리들이 저렇게 세 순으로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또 살펴보는 재미가 굉장히 행복한데요.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요. 와, 빗물의 위력이 정말 크구나. 지금 백봉이 사실 엄청나게 얼큰이가 되어 있습니다. 조아이도 네, 성장을 정말 잘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빗물을 많이 맞추게 되면은 다육아가가 성장을 하게 되고 예쁜 통통한 입장을 보게 되니까 빗물을 맞춥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유튜버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육식물은 그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환경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를 꼭 붙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같은 시기는 이제 월동, 겨울이 시작되니까요.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네, 다육식물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남쪽에 살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강원도에 사시는 유튜브를 믿고 따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얘기만 네,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화분 속에 수분기를 정확하게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육아가 얼굴을 보고 제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게 이 화분 속에 수분기가 네, 습기죠. 비를 듬뿍 맞췄을 때 아니면 저물간수 물을 듬뿍 줬었을 때 이 가을 겨울이라는 시기는 이 물마름이 조금 느리죠.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가 토즈라는 에오니움 속 아이입니다. 추위에 약한 아이고요. 지금 빗물을 듬뿍 맞췄더니 이 아이는 살짝 내 네, 입장이 네, 균형이 안 잡히게 네, 약간 우짜라는 듯한 네, 얼굴이 망가지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기가 화분 속에 계속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 일주일 지금 5일째인데 저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보러 갈게요. 안 끊고 갈게요. 지금 요 아이 네, 박하장이 사실은 밑에 쪽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에는 녹빛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분 속에 네, 습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네, 화분 속에 네, 습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지금 요 아이는 까라솔이란 아이인데요. 봄에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죠. 그럼 습기가 아직 화분 속에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제가 놀란 게 백봉 얼굴 보고 백봉이 네, 정말 뻥튀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네, 수분기를 유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 지역 부산은 11월 달입니다. 최저 온도가 지금 내일이 고비인데요. 4도예요. 영상 4도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편안하게 주셔도 되죠. 그래서 그 비가 아주 네 좋죠. 옥상에 키워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듯 한데요. 비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조금은 아껴둡니다. 그래서 빗물을 듬뿍 맞추고 또 단점은 아주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신에 색감은 아주 살짝은 빠져요. 그렇지만은 그 한여름처럼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러우도 사실 앞전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요 새순이 이 화분 속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상당히 네, 많이 보이고 아주 통통한 입장을 그 대신 볼 수 있는 네, 러우 금입니다. 이렇게 수분기가 일주일 정도 네, 유지를 된다고 봤었을 때 베란다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는 안쪽으로 들이시고 나면은 물마름을 시킨 뒤에 들이시는 게 좋을 듯 하죠. 그래서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열흘이나 네, 빗물을 마치고 네, 안으로 들인다. 그리고 나서 겨울에는 물을 조금 아껴서 네, 훅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실내등 그런 거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햇빛적으로 그리고 통풍을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굳이 베란다에서 쭉 키워왔던 분들은 그 듬뿍 물주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 평상시대로 그대로 물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물마름이 느려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물을 양을 줄이셔야 되죠. 그래서 그 간격을 넓히시고 그 겨울에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뭐 봄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네, 물을 아끼셔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0도나 뭐 그쯤 돼서 비가 왔다. 그러면 옥상 노지에서 키웠을 때 비를 맞췄을 때 냉해를 입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못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햇빛에 땡글땡글하게 달구어진 아이들이 많은데요. 영하 2도까지도 사실은 빗물을 맞춰도 냉해를 안 입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위를 잘 타는 아이들, 뭐 라울, 염자 이런 아이들은 100% 냉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도라고 해도 빗물을 맞췄을 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다 이랬을 때는 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네, 안전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죠. 이 예쁜 다육 아가들 잘 네, 예쁜 모습으로 네,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는 게 최고이니까 항상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또 위쪽 유튜버들 말대로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터득하셔가면서 그 터득하신 그 정보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뭐 어쩔 때는 또 깜빡깜빡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냉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 24시간 요 아이들을 관리를 할 수 없고 지금 같은 이 변화무쌍한 날씨에 다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으면 부산 지역에는 11월 달이라는 기간은 행복한 다육생활을 만끽하시기를 바랄게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며칠 있다가 영하로 떨어진다 이러면 반드시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없다. 그 환경에 맞춰서 관리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다 네, 환경이죠. 네, 일맥상통합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에 과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추위에 약한 아이들 우선적으로 네, 관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영하가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굳이 물 듬뿍 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그냥 적절한 기간에 살짝살짝 물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을 아끼시는 게 좋은 아이들은 또 아끼셔야 되고 이렇게 목대가 가는 아이들은 또 물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고사가 잘 돼요. 겨울이라고 해도 그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주시면서 또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 분갈이 네, 물을 좀 아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 또 웃잖아요. 콩나물처럼 쑥쑥. 그래서 뭐 실내등 같은 것도 하시는데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 일단은 바깥보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물을 말주시게 되면 우짜랍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네, 물 마름은 한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네, 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는 네, 공방에 한번 제가 동행을 했는데요. 예쁜 화분들 선물 두 아이 받아왔습니다. 네,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아주 화사한 파스텔톤의 그림 수제 공방 화분입니다. 이야, 예쁘죠? 정말 예쁜데요. 여기는 또 라인으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고 굽다리도 멋있어요. 자, 장미꽃 한번 보고 갈게요. 굉장히 네, 파스텔톤이지만 그라데이션 효과도 있고 사실감 있게 표현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한 개 한 개 보시면 정말 멋스럽죠? 나비도 표현이 되어 있고 보석도 아주 예쁘게 그려져가 있네요. 자, 한 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나무 잎사귀도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옆으로 갈수록 네, 찍기 기법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색감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는 백자로 되어 있고 야, 그림이 너무 예쁘고 네, 이 화분의 그 라인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분은 네, 꽃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도 굽다리가 네, 살짝은 다른데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석도 예쁘고 네, 노란색 바탕과 네, 핑크 색감,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의 그 찍기 기법으로 은은한 여러 가지 색감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보다는 요 아이가 조금 더 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은 설레입니다. 네, 어떤 다육 아이를 앉혀서 예쁘게 요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화분 자체가 네, 굉장히 화려하고 파스텔 톤이지만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 화사한 느낌이라서 이런 수많은 화분들 중에 요 두 아이가 진열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올 듯 합니다. 네, 주신 공방 선생님께 아주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쁜 다육아가 심어서 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날씨가 또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은 조금 그쳤는데요. 변화무쌍한 날씨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서없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아주 지극하게 지루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작은 불행도 일어나지 않은 네, 그런 감사함에 네, 행복해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님이 들어가 볼게요. 늘 사랑합니다.